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비공개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은 모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비핵화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회담 결과 브리핑 뒤 의원들은 미국의 요구는 북핵 프로그램 폐기만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모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인권 문제 개선까지 요구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못 미치는 제안만 내놨다는 겁니다. Yes, yes. So not only nuclear, but we're tal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emical weapons as well. And there was discussion of human rights as well at the summit. 바든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를 할 준비가 안 됐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 없이 관계 정상화는 물론 제재 완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ill-prepared to come through with the promise that they had made at Singapore, that they are not prepared yet for denuclearization, a promise that Kim Jong-un made in Singapore and has reiterated multiple occasions.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협상은 계속되겠지만 미국은 북한과 단계적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be a partial agreement and then something happened and then another agreement. There's going to be an overall agreement and then the parties will work towards executing that agreement.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면서도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해볼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I am hopeful that now that a high-stakes summit didn't produce the result, that the methodical work to test the proposition of how far Kim Jong-un wants to go in terms of truly denuclearizing can be tested. And we will know how to proceed. 또 만약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에게 남은 옵션은 매우 도전적인 것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든어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 벌일 것이라면서 의회는 선박 간 불법 환적과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귀국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재를 완화할 게 아니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행보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직 관료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났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해묵은 논란에 이제 종지부가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seemed like the outline of the deal as described by both sides in these extraordinary aftermaths was The North Koreans, Kim Jong-un, really, really want some sanctions relief, and they want it now. 북한의 약점을 확인한 하노이 회담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재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e's laser focused on sanctions, which suggests to me that that's our only leverage, and that's what we need to double down on.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My guess is the North Korean military would love to resume testing. They probably don't have the confidence that any professional military would like to have in its systems. 아인혼 전 특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동안 중단해 왔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추정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주재 제키 월코트 국제기구 대사는 6일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연설을 통해 대북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까지 유지되고 완전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결의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며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미첼 바찰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과의 여러 대화에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참석한 바찰레트 대표는 6일 전 세계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과 연관된 대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다루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구의 40%인 1,100만 명 이상이 식량과 식수 등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타판 미슈라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은 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전년 대비 9% 넘게 줄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유엔 지원 사업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북한 내 영양실조와 질병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